매년 이맘때 인도는 악성 스모그에 따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세계 최악 수준을 보이는 대기 오염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혜미 월드리포터입니다. 회색빛 스모그가 인도 뉴델리 시내를 뿌옇게 뒤덮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공기질 악화로 인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수도 델리의 대기질 지수는 가장 나쁜 심각 단계로 세계 보건기구 권고 기준치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델리주 정부는 지난 3일과 4일 초등학교 수업을 중단한 데 이어 오는 10일까지 휴교령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중고생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의무적으로 문을 닫을 필요가 없고 원할 경우에 한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처했습니다. Quite serious because the equality index is crossing 400. It means that once we step out, we are in fact stepping into a gas chamber. 전문가들은 무심코 흡입한 유해 공기가 혈액을 타고 들어가 신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사람들은 유독성 스모그를 예상하지 못한 채 뉴델리를 방문한 관광객들. 건축학적인 아름다움은 물론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유명한 델리 로디 가든과 타지마할은 안개에 갇혔습니다. 추억과 사진을 남기고자 방문했지만 사진은커녕 숨쉬기조차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뉴델리에서는 매년 이맘때면 세계 최악 수준의 대기 오염이 발생합니다. 11월 중순 파종기를 앞두고 농작물 그루터기를 태우는 관습과 가을 축제에 사용한 폭죽 연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원은입니다.